오늘 추수감사의 절기를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 기억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추수감사를 생각할 때에 우리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그 열매 결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근데 좀 더 넓게 영혼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을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결산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는 무엇인가 생각해보는 그런 절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추수의 방점을 찍기보다는 감사의 강조점을 둬야 됩니다. 추수한 것의 양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을 때 이 절기가 더 의미 있는 절기가 될 겁니다. 그럼 감사의 대상은 누굽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날 도와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의 또 은혜에도 감사할 수 있는 날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근데 사람은 흔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 감사하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감사할 게 별로 생각이 안 나요. 그런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흔히 말하는 감사거리가 있거나 없거나에 상관없이 늘 감사의 태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태도가 중요합니다. 늘 감사가 흘러나오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인 그 빌립보서를 쓴 사도 바울은 오늘 편지를 쓰면서 시작할 때부터 감사, 기쁨이란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의 상황은 감옥에 갇혀 있었던 현실입니다. 그를 적대하던 경쟁자들은 감옥에 들어갔던 바울을 바깥에서 공격하고 비방하고 나쁜 소문을 내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여행에 지치고 힘들고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그의 현실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가능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중요한 첫 번째는 감사로 모든 것을 시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편지를 쓸 때에 그가 객관적으로 쓴다면 할 말이 많았을 거예요. 아마 할 말이 그런 말이 있었겠죠. 지금 내 처지가 말도 아닙니다. 형편없습니다. 힘들어요. 괴로워요. 이런 말을 쓸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서론 몇 가지 얘기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1장 3절에 보면은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보면은요, 감사를 드리기 이전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 전에 뭐가 있습니까? 너희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지금 처지를 보면 감사할 수 있는 처지가 전혀 아니지만 너희를 먼저 생각하고 나니까 내 입술에서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영어의 어원으로 그 감사하다의 thank의 어원은 그 think의 어원과 같다고 그래요. 생각하다와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면 그 속에서 참된 감사가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감사는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것을 기억하고 받은 것을 생각하고 그 받은 것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겁니다. 잘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감사는 단순하게 말하면 받은 것을 인정해서 고마움을 표시하는 행위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고 산다고 할 때에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건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변치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선한 것을 베푸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먼저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시련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았고 어려움이 있어도 실족하지 않았고 이 모든 것의 끝에는 나를 웃게 하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게 될 때에 그런 걸 생각하고 나니까 감사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의 조건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포항에서 지진이 있었어요. 지진 난 것까지는 좀 그렇다 친데 그 다음날 있었던 수능시험이 연기됐어요. 우리 아들이 고3인데 대전에 있는데 전화해봤더니 멘붕 상태예요. 내일이 해방날인데 일주일이 연기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고 마음이 거시기했겠습니까?
참 그런데 제가 참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도 생각할 때 아유 우리 아들 한가지게 이제 다 끝나고 나면 고향에 계신 부모님 고생도 덜하고 다 좋은데 아 왜 갑자기 이런 일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달리 생각해 보니까 참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지진이 하루만 늦게 일어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전국의 시험장마다 난리가 났을 겁니다. 시험보다 말고 뛰쳐나가는 데 있었고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험 다시 봐야 됩니다. 보다 말고 다시 보는 더 이상한 사태가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동일본 대지진 때 나타났던 그 영향, 에너지가 응축돼서 경주로 나타났고 그것이 또 이제 이번에 포항에서 나타난 건데 야 이거 좀만 늦추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빨리 터지게 하신 거다. 아, 그러니까 하니까 감사함이 있어요. 물론 피해 입은 사람에게는 심심한 사과와 하나님 위로가 있길 원하지만 전국에 있는 수험생들에게는요 불행한 일이 아니라 너희가 일생일 때 최악의 사태를 하나님께서 하루 일찍 터뜨려서 면하게 해주신 거다. 그 전날 나게 하시고 회의를 하게 하시고 국무위에서 빠른 결단이 있어서 늦추게 해서 그렇지 만약 늦추지 않았다면 그 다음날 여진 때문에 공포에 떨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고 또 그 때문에 큰 문제가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감사한 것 투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일어난 일에 먼저 불평하거나 이게 웬일이야 라고 생각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통해서 일하셨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그 이후에 감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드리는 것은요 제사드리는 것과 같아요. 제사드릴 때 희생이 있습니다. 손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은요 감사로 제사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라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선언하고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내 상황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나 손해보는 것 같고 힘든 것 같아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행위가 옳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를 시작하고 나면은요 점점 더 감사의 재료가 풍성해집니다. 감사거리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이 열려서 감사의 시야가 넓어지게 됩니다. 어떤 조건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엔 감사할 일인 줄 몰랐는데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아 이게 감사할 일이구나 깨닫게 돼요.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은요 감사의 시야가 열리고 감사의 내용이 풍성해집니다. 이전에 제가 미국에 한 2주 동안 갔다 올 일이 있었습니다. 애틀랜타에 한 2주 있었는데 참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셨어요. 극동방송에 그 어떤 독후감 공모전이 있었는데 1등 상품이 미국 여행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1등 했다고 말은 못하겠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애틀랜타에 그 목사님이 초청해 주셔서 그 성도님들과 함께 굉장히 환대를 해주셨어요. 근데 거기 간 일행이 몇 안 되는데 제가 유일한 목사였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사업장도 구경시켜주고 미국 문화도 보여주시고 예배도 참여시키시고 참 좋은 기회를 가졌어요. 근데 가는 곳마다 제가 목사인 걸 아니까 그곳에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눈 다음에 꼭 갈 때는 저보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전 그래 생각했습니다. 난 미국에 와서도 여행이나 일을 하고 있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달리 생각해 보니까 참 감사해요. 목사가 얼마나 축복된 직분인지 세계 어디를 가서든 그곳에 있는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는 곳마다 기도하고 축복하고 마음껏 사역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참 제가 거기서 느낀 것이 뭐냐면요 그곳에 간 분들이 현장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참 정성껏 식사도 대접해 주시 그랬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 랍스터도 먹고 아주 맛있게 먹고 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대답해 그 대접을 해주시면서 그분들의 태도를 볼 때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시는 말이 그런 거예요. 교회에 참 많은 사람이 있는데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 먹으면서 이런 기회 아니면 나도 이런 맛있는 걸 먹을 수가 없는데 이런 게 나도 맛있게 먹게 해줘서 고맙다고 그래요. 고급스러운 손님과 만나서 우리나라 이야기를 자세히 들으니까 너무 좋다고 또 고맙다고 그래요. 저는 얻어먹은 것도 미안한데 고맙다는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더 미안해요.
감사에 대한 격언이 있습니다. 주면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받으면서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어느 편에 속합니까? 주면서도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받으면서도 불평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거나 받거나 언제든지 감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자, 감사를 할 때 범사에 감사합니다. 죽어도 받아도 문제가 생겨도 해결돼도 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모든 것을 이루셨음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태도인지 몰라요. 베풀면서 감사하는 사람을 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자수성가하게 하셨다. 그래서 남에게 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거저 받으면서도 불평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불평합니까? 아니 거저 받았어요. 근데 뭔 얘기합니까?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많이 받았다. 그리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똑같이 주면은 불평을 그칠까요? 아닙니다. 작년보다 덜 줬다고 불평할 겁니다. 참 이 태도가 참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평하며 또한 비교하며 그런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 삶 속에 늘 감사로 내 삶을 시작하고 끝까지 감사로 채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우리는 감사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작게라도 시작하면요 그 감사를 선택했을 때 그것이 이어지고 또 이어집니다. 믿음의 영웅들을 보십시오.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작은 감사에서 시작해서 점점 그것이 열매 맺고 확장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도 이곳까지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오자마자 무사히 온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 문제 없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작은 것에 감사를 시작하면요 점점 감사할 것이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계속 더 깊은 감사, 풍성한 감사가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시작을 잘해야 됩니다. 감사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고 그것을 말하기 시작해야 그 이후에 모든 것이 이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그래요. 고마워하고 축복할 때에 그 삶이 이어집니다. 가끔 그런 경우가 있죠. 가정에서 아이들이 좀 말을 안 들어서 꾸중할 때나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꾸중하는 건 좋지만은요 잘못하면 역효과가 있고 열매도 없어요. 아이의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지적을 했습니다. 너는 이게 문제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아이가 순순히 받아들이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하다 보니까 이 부모님 말을 좀 안 이꼽게 눈을 깔면서 보고 있어요. 너 눈 똑바로 떠. 이제는 태도의 문제가 시작됩니다. 내가 툴툴거려요. 너 말 똑바로 안 해? 여기서부터 시작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아이의 문제, 그동안 쌓여있던 불만 몽땅 다 터져나와가지고요 나중에는 너 죽고 나 살자가 됩니다. 아, 참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래 꼭 기억할 것이 뭡니까? 가정에서 훈계하고 책망해야지요. 하지만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법칙이 하나 있어요. 한 가지 꾸중할 때 세 가지 칭찬해라.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이거는 꼭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꼭 고치고 싶고 꾸중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볼 때 너는 늘 착하고 바르고 얼마나 잘하는지 모른다. 몇 가지를 다 얘기해 준 다음에 그런데 이거 하나만 고치면 더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야 이런 얘기할 때 막상 닥쳐보세요. 그게 나오나 그러겠지만 그럴 훈련이 필요해요. 좋은 것을 얘기해 준 다음에 한 가지를 딱 얘기할 때에 대시시 웃으면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요 잘 안 됩니다. 조그만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먼저 크게 칭찬한다 얘기하면 서로 기쁘고 교정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만 지적해가지고요 점점 더 늘어나고 눈덩이처럼 불어나가지고요 집안이 큰일 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감사로 시작하면 모든 게 감사로 끝납니다. 그러나 불평과 지적과 이걸로 시작하면요 점점 그것도 계속 크기를 갈 겁니다. 우리 삶은 그래요. 항상 그거에서 감사할 것을 찾게 되면요 감사가 새끼를 치면서 계속 풀어나게 됩니다. 그런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 보면 어떻습니까? 민수기 21장 4절에서 5절 보면 이런 얘기 있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러 하였다가 에돔 땅을 우회합니다. 근데 그 길이 험했습니다.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의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자, 불평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잘 생각해보면 불평할 일이 아니에요.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감사로 물꼬를 텄으면 달라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 호르산에서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는 것이 왜 그랬냐면요, 에돔 사람과 전쟁이 나면 이들이 속히 상하게 될까 우려하여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길을 우회하게 하신 거예요. 그걸 깊이 생각하고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잠깐은 험하지만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너무나 좋았는데 감사를 선택하지 않고요,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내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권능을 봤습니다. 홍해물이 갈라지는 거 봤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때 찬송과 감사를 잊어버렸어요. 어찌하여 인도해냈냐는 겁니다.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 말이 참 그렇습니다.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라고 말하는 거 보면 한 명도 안 죽었어요. 근데 왜 죽게 하는가? 원망의 말이 바로 그런 특성이 있어요. 없던 것을 과장해서 확대해서 만들어버립니다. 이곳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자, 보세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고 해놓고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먹을 게 있었어요. 있는 것에 감사하지 않고 없는 것만 확대해가지고요, 과장해가지고요, 눈덩이 굴려가지고요, 원망, 불평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들이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전쟁에서 구하여서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예전에도 그랬지, 홍해에서 죽을 뻔했는데 살려주셨지, 이러면서 했으면요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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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쳤을 거예요. 그런데 길에서 원망 불평 시작하니까 계속 불평이 새끼를 치고 있어요. 감사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제일 먼저 감사하는 것을 선택하면요 감사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요, 원망을 선택하면요, 원망의 길이 계속 열릴 것입니다. 우리 삶은 그래요. 인생은 선택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를 선택할 때, 이 추수감사절만 아니라 매번 하나님 앞에 감사를 선택할 때 우리 삶은 놀라운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탈무드에 이런 격언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불평하는 인간을 심판하시지만 사실은 심판할 필요도 없다. 왜요? 불평하는 인간은 이미 불행으로 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나와요. 내가 불평하면 저절로 불행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감사하면 진정한 행복을 맛봅니다. 오늘도 교회 왔을 때에 누군가 맞아줄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인사하고 반가이 맞아주면 참 고맙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그런 분들도 있어요. 아, 교회 몰래 와서 예배만 드리고 쏙 나가려고 하는데 누가 아는 척해서 불편하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 여러분 그런 분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이, 교회에 뭐 등록하면 이리저리 귀찮게 하는데 그냥 적당히 은혜만 받지. 아닙니다.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은 관계예요. 함께 서로 누리며 함께 서로 교제하며 주님과 또 성도들과 함께한 행복이 있습니다. 그럼 그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 오니까 감사할 것 찾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날은 춥지만 공기가 청명해서 참 감사합니다. 걸어서 움직이면 오늘도 살아있음을 감사합니다. 아, 교회 와서 보니까 제일 앞에 좌우에 추수감사장식을 이렇게 열심히 해놨는데 누군가 나를 위해서 이 수고를 해주셔서 내 눈을 호강시키는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제 이맘때쯤에 이곳에 먼지가 가득하고요, 자리마다 먼지가 그냥 어마어마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뒤에 잠옷이를 좀 늘리고 있잖아요. 우리 애기 엄마들 오늘만 고생하세요. 다음 주부터 행복한 날이 열릴 줄 믿습니다. 아, 그런데 이 먼지를 아무리 가려도 먼지가 꾸역꾸역 나와가지고요 뽀얗게 쌓였다고요. 그래서 어제 시간 되신 분 오세요 했더니 우리 교육자 직원들 모두 해가지고요 전부 손걸레 들고 닦았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한 연합문 명 와서 같이 닦고요. 얼마나 이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 전체를 닦고 바닥을 밀고 의자 좌석 다 청소하고 오늘 예배 드릴 때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수고한 사람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늘
그곳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씨앗 없는 사람은요, 이 과일 보면서 아, 이 과일이 왜 삐뚤어? 이걸 봅니다. 아, 참 희한해요. 그것도 은사예요. 뭐 그런 걸 볼까요? 의자가 왜 지난주와 달라? 왜 그렇대야?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 여러분, 늘 주님 안에서 감사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이것을 축복으로 주셨다. 과분하게 은혜로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꽉 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요, 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드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는 모자라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가 성전에 드릴 모든 재료들을 드릴 때 백성들도 감동해서 함께 드렸어요. 기쁨으로 드렸어요. 그러면서 드리면서 억울한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다 주셨는데 나는 주님의 손에 다시 드릴 뿐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었어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드릴 때 여러분 기쁨으로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도 아직 빚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조만간 그 빚도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가 기쁨으로 드릴 때 해결됩니다. 저는 그날이 속히 올 걸 좀 분명히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남의 눈치볼 것 없습니다. 내 감사를 기쁨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것이 대가가 아니라 은혜임을 아는 사람,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우리 마음속에 은혜의 감각이 회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하고 마땅히 드릴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글에서 참 재미있는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아침 일찍 일어났는데 왠지 기분이 나쁘고 컨디션이 안 좋고 확 그렇더라는 거예요. 아, TV를 틀으니까 온갖 뉴스가 나오는데 세상이 다 썩은 것 같더라는 거예요. 막 저주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짜증나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했답니다. 이 썩어빠진 세상 그냥 다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아침에 집 문틈으로 누가 신문을 쏙 늦으더랍니다. 누가 아침 일찍 배달하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봤다는 거예요. 만일 자기 생각대로 세상이 망하고 다 죽으면 이 신문 배달원도 죽고 저 신문도 못 보겠는데?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저 신문 배달원은 살아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대요. 아, 그러고 있는데 좀 이따 덜컹하더니 문틈으로 뭐가 들어와요. 우유가 배달됐습니다. 아, 우유 넣는 아줌마가 살아있어야 내가 우유를 먹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줌마도 살려두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출근길에 버스를 탔는데 버스 기사가 그 막힌 길을 뚫고 막 운전하는 거예요. 아, 이 버스 기사도 살아있어야 되겠다. 근데 거기서 길을 정리하는 교통경찰이 그 추운데 고생을 하는 거예요. 아, 저 교통순경도 살아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루 일과를 끝나고 나니까요, 자기가 살려준 사람이 꽤나 많더랍니다. 아, 그러다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을 했대요. 이 세상에서 죽어야 되는 사람은 나밖에 없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제서야 갑자기 주위 사람들에 대한 고마운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은혜의 감각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작은 행복감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기쁨은 내게 거저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은혜이다, 나에게 과분하게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고백할 때 나옵니다. 그래서 감사는 훈련받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훈련받아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매일 일상적으로 주시는 거지만 얼마나 큰 축복이냐를 깨닫고 선포하는 것, 이것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 작은 것에서 감사와 은혜를 찾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는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반응은 표현하는 것이죠. 요즘 학교마다 보면은요, 아마 학기 말 시험들이 이제 오갈 거예요. 이 수능 시험만 아니라 학교별로 학기 말 시험도 다가옵니다. 기말 시험을 치릅니다. 저도 가르치는 입장에 많이 서봤습니다. 그 대학교에서도 제가 이제 강의를 한 4, 5년 했고, 야간에 있는 신학교 대전에서 한 7, 8년 계속 강의를 하다 왔는데, 이 시험을 치르다 보면은요, 참 재미있는 게 그거예요. 참 쉽지가 않죠. 입장 바꿔 생각하면 학생들도 참 힘들겠다. 이 시험을 어떻게 다 쓰냐.
그리고 제가 낸 시험 문제를 제가 풀어본 적도 있어요. 저도 한두 개 틀렸어요. 제가 낸 것도 쉽지가 않아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 학기 동안 열심히 배우고 외워가지고요 소화해서 써내는 거예요. 근데 감사의 시각에서 보면은요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시험은 감사의 표현이다. 시험은 무엇입니까?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배운 것을 종이에 쓰고 나가는 것인데 내가 얼마나 잘 배웠는지 그 가르친 사람의 열과 성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잘 소화했는지를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표현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열심히 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험 준비를 조금 지나치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문제가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 문제 답만 열심히 외운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건 안 나오겠지 하는 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런 문제를 가끔 잘 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있습니까? 시험 문제를 열심히 씁니다. 답을 썼습니다. 그런데 답을 쓴 것이 아니라 그 모르겠으니까 내가 외운 것만 열심히 쓴 다음에 그 아래에다가 그동안 가르쳐줘서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점수를 어떻게 줄까요? 예, 저는 뿌린 만큼 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감사합니다라고 쓴 사람의 답안지는요 한 번 더 보게 돼요. 내가 아까 점수를 거의 0점 비슷하게 줬는데 혹시나 점수 줄 걸 내가 빼놓은 거 없나 한 번 더 보게 돼요. 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이런 늘 감사를 표시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학생에게 있어서 교수에 대한 최고의 감사 표현은 무엇입니까? 잘 배워서 최고의 답안지를 내는 겁니다. 아무 말 안 써도 좋습니다. 정말로 잘 쓴 답안지는요 저를 감동시켜요. 내가 가르치지 않은 것조차 생각해가지고요 그것을 결과를 써낸 아이들이 있어요. 야, 참 대단한 아이다. 그 아이를 다시 보게 되고 참 내가 가르치는 것이 참 고맙다는 생각을 느끼게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오늘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바로 그런 것을 발견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자, 빌립보 교인이 어땠습니까? 첫날부터, 첫날은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음을 영접한 그날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날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들이 인생의 답을 얻었어요. 그 답안지를 쓸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그 답안을 잘 써내려가고 있어요. 답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이후부터 나는 그 복음에 대한 답안을 잘 써내려가고 있습니까? 내가 복음으로 살고 있고 그거에 감사하고 있고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가 구주이시다 이것을 전하면서 그 구원받은 삶을 잘 살고 있습니까? 그 삶을 잘 사는 사람이 답을 잘 쓴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봤어요. 빌립보 교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6절에 보면은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얼마나 강력했는지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살 것을 확신할 정도로 그들의 삶이 복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기적과 은혜로 시작됐지요. 루디아라는 사람이 예수께로 돌아왔습니다. 점치는 귀신들린 여종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감옥의 간수가 주께로 왔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복음과 은혜의 역사가 끊이지 않고 일어났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역사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년 전에 대림동 단칸반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어진 수정교회가 하나님께서 늘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요 그 일에 동참하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이 특권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절기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